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8년 노동법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 단연 가장 크고 임팩트 있는 어떤 변화라 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주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왜 필요할까요? 우리 야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은 OECD 35개국, 36개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가 아프고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휴식권이 회소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을 하니까 사람도 덜 다치고 노동생산성도 올라가고, 그 무엇보다도 근로시간 줄어든 만큼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우리의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본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그 전에 용어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노동시간, 뭐 근로시간, 지금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저희 고용부 화면을 보시는 고용부 가이드에도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법상 용어는 근로시간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뭐 좋죠. 일 덜하고 휴식이 있고 뭐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고 너무 좋긴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또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면이 있었죠. 왜요? 2017년도에서 18년 올라오면서 최저임금이 이미 16.4% 올랐고, 이미 19년도 10.9% 오르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최저임금 부담, 거기다 근로시간까지 단축, 기업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운용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가이드가 없다, 너무 힘들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 5월 드디어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는 가이드를 내놓게 이릅니다. 이 가이드가 나왔을 때 정말 칼럼 요청도 많았고요. 와서 이 가이드를 좀 설명해 달라라는 그런 강의 요청도 많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는 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요 개정법, 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들어가 있는 꼭지인데요. 이 개정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그냥 보기 쉽게 정리한 정도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인사 담당자들에게는 이런 사례를 곁들인 개정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숙지하실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보시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원했던 가이드는 이를 넘어서는 어떤 묘수나 묘안을 담고 있는 그런 가이드를 바랬었는데, 실제 그러한 형태의 가이드는 아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놓고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거 좀 쉽게 어프로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을 이야기한 기초 먼저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 근로시간은 주를 기준으로 하죠. 40시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주일, 이 일주일 안에서 연장 근로는 몇 시간 할 수 있느냐? 12시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근무 시간 도중에는 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초를 머리에 넣고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개정되기 이전에 2018년 7월 1일 이전의 근로시간은 이렇게 생겼죠. 법정 40시간 박스가 있고 연장 12시간 있고,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우리 공장에 일이 들어왔다, 뭐 연장 12시간 한도 다 찼다고 해서 공장을 안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휴일 근로라는 이름으로 가산임금을 주고서라도 공장을 돌려왔던, 그럼 다 합치면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데요? 맥스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였는데요. 자,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 일주일을 뭐로 볼 거냐, 뭐 주일을 일요일로 만약에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토요일은 휴무냐, 뭐 휴일이냐, 그럼 유급이냐 무급이냐, 이런 논란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냥 일주일 심플하게 이렇게 틀을 다시 짜고 그 안에서 법정 40시간 일을 하고, 뭐 남아서 일을 하든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든 이건 모두 12시간, 연장 12시간에서 해결을 봐라 라고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 합치면 몇 시간이 되죠? 52시간.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입구로 주 52시간 근로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 52시간, 40, 연장 12시간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죠.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2018년 7월 1일부로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 구간들은 이제 텀을 두고 일정한 시행 시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부여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표를 제가 하나 띄워놨죠. 제목은 참고인데요. 근로시간 단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시행 시기예요. 아까 우리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으로 가는 것도 기업 규모별로 다 시행 시기가 달랐잖아요. 뭐 특례업종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기업 규모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시행 시기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들이 통과됐을 때 저희도 이거를 따로 메모해서 가지고 다닐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서 그랬었는데요. 아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 인사 담당자들 회사 규모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지 찾아서 확인하시는 용도로 보시라고 저희가 가이드 있는 내용을 다시 여기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도입이라는 이제 이런 꼭지가 있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이 주 52시간으로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정도 규모의 회사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68시간을 할 수 있는 특별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여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요건이 부여가 됩니다.